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랩터 여러분. 네, 지금 겨울철이라 지금 두 번째 영상 바로 연결해서 영상을 또 준비했어요. 이 히팅 장치인데 라디에이터 이번에 저희도 하나 준비했어요. 겨울철 이쪽 지하라 좀 많이 추워서 이쪽 지하가 좀 네, 창문이 많아가지고 열이 많이 네, 온도가 많이 떨어져요. 지금 겨울철 난방 준비하시는 분 많죠? 이제 이거는 집에서 많이 키우신 분들 있어요. 많이 키우신 분들은 네, 무지막지하죠. 네, 무지막지하게 막 이렇게 막 키운다고 쳐요. 네, 저희 매장이 어차피 똑같은 배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키워요. 키운다고 쳤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네, 개체가 이쪽에만 해도 지금 한 100마리 이상 되죠? 네, 이렇게 애들 키우는데 히팅 장치를 뭐 하냐 해서 보통 이렇게 렉장, 고릴라 렉장 하시면 이 렉장 밑에다 아니면 이 위에다가 필리미터 작업을 하셔서 이렇게 키우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뭐, 네, 상관없어요. 상관없긴 한데 너무 많은 장치를 해야 돼요. 고릴라 렉이 이제 뚫려 있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비닐지 씌우고 뭐 하고 막 난리 막 네, 단열재 붙이고 막 작업을 하시는데 지저분하고 네, 열 효율은 많이 떨어지고 네. 저희가 판매하는 것 중에서 그 일반 그 히팅 장치 하나 있어요. 열 위로 솟구치는 거. 저희 렉장, 타란툴라의 전용 렉장에 들어가 있는 그 제품 써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럴 때는 이제 진짜 조그만 공간. 그럴 경우는 뭐 여기저기 막아서 하면 좋은데,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 조금 더 다른 방법. 더 많을 때나 아니면 그럴 때. 지금 저희 매장에도 보시면 열풍기가 저 위에 있어요. 열풍기가 위에 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열풍기나 저런 라디에이터나 사용할 때 너무 가까이 사육장 근처에 두시면 생물이 익어요. 익어. 이 열이, 열 전도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육장이 뜨거워서 애들이 잘못하면 네, 죽어요. 혹시라도 물이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물이 없을 경우, 물이 말라버리는 경우, 그러면 네, 되게 네, 빠른 시간에 죽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센서. 네, 자원조 센서 여기 보이시죠? 네, 자원조 센서를, 네. 제가 가까이 가는 부분에 센서를 뒀어요. 여기에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온도를 내가 원하는 온도에 설정을 해놓으시면, 손을 가리고, 네. 원하는 온도에 설정을 해놓으시면, 네. 그 열이 여기로 뿜어져 오다가 너무 뜨겁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저희가 28도로 해놨다 그러면 28도에서 끊겨요. 전기가 차는 데서 지금처럼 꺼져 있어요. 꺼져 있고, 온도가 낮으면 켜져서 다시 또 열이, 네. 가고, 네. 이거 큰일 났네. 네. 영상 그냥 틀어놓고 영상 찍나 보니까. 네. 하여튼, 이렇게 돼서 여기 있는 부분 애들도 따뜻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애들이 안 죽어요.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꼭 1년에 한두 번씩 이런 불상사가 터져요. 이런 히팅 장치, 뭐, 라디에이터나 아니면 저는 열풍기 같은 거를 썼을 때, 타란툴라를 향해서 쏴버려요. 추울까봐. 그런데 자동 온도주기도 없이 그냥 쏴버려요. 쏴버리면, 네. 큰일 납니다. 다 죽어요. 무조건 이런 라디에이터나 저런 거 사용하실 때는 무조건 자동 온도조절기. 지금 보시면 저희 매장에 지금 자동 온도조절기 여기저기 숨어져 있어요.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네, 숨어져 있어요. 이 숨어져 있는 게다 히팅 장치에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이 사육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타란툴라 전용 스팟 조그만 거 와트수 낮은 걸로 사육장 전체가 크기 때문에 틀어놨는데 여기도 보면 센서가 지금 저희 보이시나요? 센서가 열하고 가까운 데에 뒀어요, 센서를. 가까이 두고 온도를 맞춰놨어요. 안 그러면요, 너무 사육장 온도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추우면 얘네들이 일로 근처로 와서 저 안에 굴 속에서 살아요. 더우면 좀더 벗어나서 살수 있게. 그래서 와트수를 좀 낮은 거, 지금 보시면 꺼졌죠? 네. 온도가, 설정한 온도가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꺼지는 겁니다. 지금 라디에이터도 지금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지금 작동했어요. 왜냐면, 네. 제가 28도로 맞춰놨는데, 28도가 안 되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니까 켜졌어요. 켜지고, 얘도 라디에이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센서를, 네, 사육장 가장, 이 라디에이터 열이 가는 부분에서 가장 처음 닿는 부분에 센서를 두고 28도로 맞춰놓은 거예요. 이러면 공기 중에 온도를 데우기도 하지만, 28도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게, 얘네 이쪽에 닿는 부분이 28도 이상 넘어가지 않게, 세팅을 해 놓으셔야지 생물들이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열풍기를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죠? 열풍기와 사육장이 처음 만나는 부분에 센서를 두시고 온도를 설정해 놓으셔야지 안전하게 네, 사육할 수 있는 거예요. 열풍기를 그냥 틀어 놓으시면 유체들은 뭐 20분, 30분 만에도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춥다고 해가지고 가까이 두시거나 이러면 네, 난리 납니다. 생물 다 죽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유체통이 작기 때문에 거기서 도망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뜨거워져 버리니까 그냥 네, 픽, 픽, 픽 하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멸하는 경우도 있어요. 겨울철에. 몇 마리 안 키우시지만 그 개체들, 생물들이 그냥 열풍기 때문에 그 열 맞추려고 하다가 네,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주의하세요. 이 자동온도주기 센서가 꼭 열풍기 열이 가까이 오거나 가에 처음 닿는 부분, 네, 여기서 문제 들어갑니다. 열풍기나 이런 라디에이터나 큰 열 히팅 장치를 사용할 때, 사람이 쓰는 히팅 장치를 사용할 때는 센서는 열풍기의 열이 가까이 가서 사육장이 닿는 부분에 센서를 두는 게 정답입니다. 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것도 네, 말씀 정답 메일로 보내주시면 한 분 뽑을 거예요. 이번에는 한 분 추첨해서 뽑을 거니까 네, 많이 네, 응모해 주시고요. 저거는 저번 영상에서 보셨죠? 네.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라디에이터가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에다가 둔 이유가 아시겠죠? 이제 아시겠죠? 이쪽 열, 이쪽 열 다 빠져나가 열이 나가기 때문에요. 네, 가운데 두면 이쪽 면에 있는 애들, 이쪽 면에 있는 애들. 아, 그러면 집에는 한쪽 면밖에 없는데 마찬가지예요. 한쪽 면이라고 생각할 때 이쪽 면만 있다고 치면 유체도 있고 성체도 있고 하면 한쪽에 렉장이나 아니 고릴라 렉장이나 이런 선반 같은 데 놔뒀을 거 아니에요. 라디에이터건 열풍기건 여기다 놔두시고 센서만 위치만 잘 조정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아 이거 전기세 무지막지한데요 라고 하시겠죠. 네, 전기세가 무지막지예요. 얘네들이 집에서 잘못 사용하면 폭탄 맞습니다. 폭탄. 아 얘가 자동으로 꺼지긴 하는데 그걸로는 정확한 온도를 못 맞춰요. 정확한 온도를 못 맞추기 때문에 이것만 사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꼭 자동 온도주기를 같이 놔두셔야지 전기세를 우선 줄이고요. 생물들이 안 죽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생물을 위해서 키는 건데 생물이 죽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생물이 안 죽는 거 그렇게 두 가지. 그리고 전기세를 줄이는 방법은 얘네가 타이머가 장착되어 있는 게 있고 타이머가 장착 안 되어 있는 게 있는데 타이머가 장착되어 있다 그러면 타이머를 네 여기 시계 표시에 있는 데다가 옮기시고 이걸 올리면 올린 부분이 켜지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 두 번 해보시면 아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거예요. 타이머를 걸어서 낮에는 꺼지고 밤에는 켜지게. 집이 많이 춥다 그러면 풀가동으로 돌리시는 대신 네 온도를 뭐 적당히. 방이니까 많이 안 추우실 거 아니에요. 난방도 하시니까 뭐 이 정도 중간 네 중간 정도 맞춰 놓으시고 지금 보셨죠 소리 꺼졌어요 불. 네 지금 온도가 되니까 켜진 시간이 되게 짧아요. 지금은 많이 춥지 않아서 그런데 추워지면 좀 더 켜진 시간이 길겠지만 이렇게 짧아요. 켜진 시간이 짧다는 거는 뭔 말이냐면 전기세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이런 자동조기 없이 그냥 계속 켜놓으시면 전기세는 무지막지하게 올라가요. 전기세는 그러면 어머니한테 등짝 스매싱 난리 납니다. 네 전기세 폭탄 맞아요. 왜냐면 집에 사용하시는 전기 그거는 용량이 3kg인가 밖에 안 나오는데 얘가 3kg 이상 넘어가서 누진세라는 게 때려맞으면 네 저희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겨울철에 3개월 동안 전기세 1,000만 원 나왔어요. 저희도 1,000만 원 나오는 게 네, 누진세 때문에 그래요. 사용한 양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누진세가 곱하기 계속 따라다다다다 붙어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네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집에서 몇십만 원 나오면 난리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자동주기 사용하셔서 세팅해 놓으시면 전기세가 줄어들고 거기에 타이머까지 걸어 놓으신다고 치면 네 전기세는 많이 줄일 거예요. 많이 줄이고 지금처럼 한번 집에 방문을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이머 걸어 놓으시고 네 해 놓으시면 켜진 시간이 방에다가 오랜 시간 안 켜져요. 오랜 시간 안 켜지면 전기세가 줄어들어요. 그냥 무작정 보통 집에서는 자동온도기 사용을 안 하시고 그냥 라디에이터만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대로 계속 돌아요. 근데 이 라디에이터가 좋은 게 이게 예 꺼지고 나서도 열이 훈훈하게 계속 나와요. 네 그리고 얘네가 또 어느 정도 열 되면요 자동으로 또 꺼져요. 꺼지고 뭐 이렇게 장점이 좀 많아요. 신일 거 샀는데 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집에 좀 개체가 많아서 방을 데워야 된다 싶을 때는 이 라디에이터 사용하시고 자동유기 꼭 사서 네, 세팅 해놓으시고 센서는 항상 열이 가까이 가는 부분에다가 세팅을 해놓고 걸어놓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생물 안전하게 그렇게 걸어놓으시면 켜진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보통 필리미터 막 쓰시는 것보다 전기세가 덜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사용해 보시면서 조금씩 맞춰 가야 될 텐데 타이머랑 자동조기랑 같이 걸어두면 전기세도 줄어듭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 네, 정답까지 나가겠죠? 지금 두 개만 듣고 또 열심히 바로 오셔서 하면 안 돼요. 저희 랩탈리아는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지만 네, 됩니다. 그래야지 정답을 맞힐 수 있어요. 네, 세 번째 정답까지 적어주셔야 돼요. 어떻게 전기세 줄이는 방법? 타이머, 그 다음에 자동주기 같이 걸어주시면 좋아요. 보통 샵에서도 타이머 걸어가지고 낮에 꺼지고 밤에 켜지게 난방장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샵들도 많고 네, 저희는 안 그렇긴 하는데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사용하시면 얘가 켜지는 시간이 엄청 줄어들어서 전기세가 훅 줄어들어요. 훅. 그리고 일반 필름미터나 일반 다른 거에 비해서 열이 효율이 전기세는 많이 나오지만 그만큼 빠르게 네, 열이 나오기 때문에 군방방을 데워버려요. 군방방을 데워서 전체적으로 좀 개체가 많을 때 이 전체적인 공기를 데워서 애들이 좀 겨울을 무난하게 따뜻하게 날 수 있게 바뀌는 거니까 네, 꼭 생물들을 위해서 네, 좀 뭐 이런 거 좀 비싸지긴 하지만 뭐 많이 키우신 분들은 필름미터에다 돈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거 제가 몇 번 전화 오면 상담해서 말씀드렸는데 줄이세요. 최대한 줄이시고 네, 최대한 줄이셔서 네, 전기세 많이 줄이시고 애들도 좀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한번 해보세요. 뭐 타이머랑 자동조기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장착을 해놓으시면 전기세도 많이 줄어들어요. 일반 필름미터가 여기 안에 추운 날 공기를 데우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가동을 돼야 돼요. 뭐 그 전기세나 얘 전기세나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드릴게요. 네, 안녕.